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빈집 방치해서 벌금 내지 말고 철거비 지원받고 방치해둔 시골집 철거하세요. 오늘은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 철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빈집 철거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농촌 인구 감소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서 빈집 방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소식들은 모두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는 어느 지역에서 주택가에 한 빈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어서 이웃들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빈집은 건물 붕괴는 물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수 있고 화재 사고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워두지 말고 매매 또는 임대를 하거나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는 빠르게 철거를 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매 또는 임대를 하고 싶어도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철거 또한 철거 비용이 몇백만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들기 때문에 쉽게 철거를 하지 못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철거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드는 걸까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철거 비용은 보통 평당으로 매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철거가 되는 공간의 상태, 집의 위치, 철거 후 새롭게 신축하려는 계획, 그 외에 외적으로 부과되는 요소에 따라서 그 가격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철거에 들어가는 비용에는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 외 보양비, 폐기물 처리비, 필요한 부자재, 철거할 때 사용되는 장비 사용료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서 깔아놓은 게 폐기물 처리인데요. 그냥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합 폐기물, 콘크리트 폐기물, 고무와 성면 등의 특수 폐기물로 분류해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무, 플라스틱, 비닐 등의 혼합 폐기물이 섞인 것들은 처리 비용이 콘크리트의 2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기본 철거 비용은 평균적으로 평당 10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25평을 예를 들어 평당 10만원에 부가적인 추가 요금을 합해서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를 예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골집, 빈집 철거를 조금이라도 싸게 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보세요. 당연한 거겠지만 조사를 많이 할수록 철거 비용은 평균적인 가격을 알게 되고 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업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하세요. 철거 전에 확실하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금이 발생하는지 미리 파악한 후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몇몇 업체의 경우 철거 도중 생각보다 폐기물이 많이 나올 경우 또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 계약서에는 적혀있지도 않은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지하려면 사전에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지역별 빈집 정비 사업을 활용하세요. 빈집 정비 사업이란 1년 이상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실태 조사 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정비 및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별로 빈집 정비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보통 1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의 철거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으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철거 비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선뜻 신청을 못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김해시에서 조금 더 많은 비용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그 내용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 철거 비용은 자부담 30%, 최대 1,0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철거 후 주차장 공원 등으로 공공활용 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펜스, 방범 등 CCTV 등 안전관리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단순 철거를 예로 들면 만약에 철거 비용이 1,500만원 정도 나온다면 500만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1,000만원은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김해시의 빈집 정비 대상인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 중 철거를 하실 분들은 2월 22일까지 김해시 건축과 및 건물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빈집 철거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농촌 빈집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 연 2회 부과를 해야 하는 정책이 곧 시행이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시골 빈집을 가지고 있긴 한데 철거를 해야 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셨던 분들은 빈집 정비 사업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